경복궁 뭐 지붕도 보고 들어가는 앞마당도 구경을 해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다음 뭐 이제 방바닥 봅니까? 방바닥? 방바닥? 방바닥도 좋죠. 방바닥에도 어떤 수학적인 게 숨어 있을 수 있고. 뭐 별 곳에 다 숨어 있으니까. 어디서든 나올 것 같긴 해요. 있고. 그러니까 경복궁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조금 더 알려주시죠. 네네. 그럼 뭐 바닥 살펴볼까요? 오 진짜요? 네. 그냥 해봤는데 진짜 살펴봐 주시네요. 네. 사실 경복궁 향원정에서 온돌 시설이 발견됐다는 기사로 좀 떠들썩했었는데. 온돌 시설이요? 예. 예. 일단 먼저 온돌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. 네. 예. 이 온돌이 사실 과학적, 뭐 수학적 설계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. 사실 아궁에 불 때면 그 연기가 방바닥 아래 공간인 고래, 이 고래를 지나 굴뚝을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평평한 통로가 아니라 미로같이 약간 좀 복잡하면서 높낮이가 다른 통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기가 좀 오래 체류하도록 하고요. 연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기가 강한 그 아궁이 좀 가까운 쪽에는 좀 두꺼운 돌을, 예. 그리고 입구에서 좀 멀어질 때는 조금 얇은 돌을 사용해서 고래의 어떤 구조나 뭐 주위의 자연 환경 등에 맞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예. 그런데 사실 또 향원정은 조금 달라요. 향원정 온돌은 좀 특이하게 정작 가장자리를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왔더라고요. 육각형? 네. 이유가 있나요, 그게? 그게 정확하게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, 예, 근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. 네네네. 뭐 1800년대 후반에 고종 때 그 겨울에 향원정 연못에서 스케이트 시범 시연이 열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. 스케이트요? 스케이트요? 네. 빙족이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뭐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창 주위에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온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. 굉장히 상당히 낭만적인데요? 무장 저 무슨 스카이박스 마냥 그러니까요.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됐을 수도 있다. 뭐 그런 이야기고.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미리 좀 찾아보시고 궁금투어 떠나보시는 게 더 재미있는 궁금투어 할 수 있겠죠?